하루에 2시간도 일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본 통장 잔고는 900만 원이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장사 이야기하는 남자 장사 권프로입니다. 제가 10여 년 전쯤에 필리핀에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. 당시에 장사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.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으로서도 믿을 수 없는 근무 시간과 수입, 당시 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궁금하시다면, 아니 자기만의 틀을 깨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10년 전쯤에 필리핀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. 지금도 많이 낙후되어 있지만 그때는 지금하고 비교하면 천지 차이가 날 정도로 여러 면에서 모든 게 부족했던 그런 나라였어요. 제가 주재원 근무를 한 도시가 세부라는 곳이었는데 수도였던 마닐라와 비교하자면 한없이 초라한, 그저 관광도시의 그런 면을 겨우겨우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. 처음에 제가 세부에 도착을 했을 때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나, 주재원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. 저는 장기간 주재원으로 근무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짐을 꽤 많이 싸왔었는데 중간중간 한국에 휴가 겸 보름 일정으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. 당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모토로이였나 모토쿼티였나 어쨌든 그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. 한국에 휴가차 다시 들렸다가 그 휴대폰을 다른 휴대폰으로 바꾸고 그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공기계 상태로 필리핀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갔죠. 그리고 필리핀 휴대폰 하나, 현지에서 구입한 거, 그 다음에 한국에서 구입한 새로운 스마트폰 하나, 그리고 기존에 쓰던 그 모토 머시기 그거 하나, 이렇게 총 3대의 휴대폰을 제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. 필리핀은 당시에 한국처럼 이 WCDMA가 아니라 GSM 방식이라고 심카드만 교체하면 전화번호가 바뀌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구조였어요. 우리나라처럼 통신사에 가입하거나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싶으면 그냥 일반 슈퍼마켓에 가서 심카드를 한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, 1000원 정도 주고 바꾸면 바로 번호가 바뀌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. 복잡할 것 없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었죠. 그 공기계 스마트폰을 제가 개인용 번호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뭐 굳이 필요가 없어져서 사무실 서랍에 방치를 해뒀었어요. 그런데 하루는 필리핀 직원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. 그 휴대폰 혹시 자기한테 팔 수 있냐고 말이죠. 제가 그 휴대폰을 1년 정도 쓰다가 바꿨던 터라서 중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습니다. 한국에서도 약 10만원 정도? 한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.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휴대폰을 4,000페소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. 당시 환율이 한 25원 정도 됐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원 선이었어요. 그런데 웃긴 건 그 직원의 월급이 4,000페소였습니다. 월급을 몽땅 휴대폰 사는데 쓴 거였죠. 저는 사실 땡큐였죠. 그 공기계를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었고 또 한국으로 가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됐고 한국에 가더라도 그 휴대폰을 팔기 위해서 또 중고 나라에서 거래를 하거나 사람을 직접 만나서 뭐 또 주고받고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었으니까요. 그런데 그 직원이 다음날인가 다시 또 찾아와서 한국의 스마트폰을 좀 더 사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스마트폰이 없었죠. 공기계 딱 한 대밖에 없었으니까요. 그래서 그 직원한테 내가 한국에 가는 일정이 생기면 가서 중고폰을 좀 사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몇 대를 더 그 친구한테 건네주게 돼요. 뭐 모토 쿼티, 모토로이, 넥서스 1이었나? 뭐 그런 것들, 뭐 삼성 것도, LG 것도 그렇게 그 친구한테 몇 대 건네줬었습니다.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건넸던 그 휴대폰이 제가 받은 금액보다 약 두 배 정도 이상 가격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.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필리핀에는 사실 제가 연고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당연하겠죠. 해외니까. 카페나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거기에 살고 계신 교민분들이나 아니면 장기간 거주하시는 분,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, 그런 분들을 제가 카페를 통해서 여러 만나게 됐거든요. 그 중에 한국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전문적으로 파시는 그런 분을 제가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. 당시 그분도 전문적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파는 수준은 아니었고 거의 보따리상이나 다름없었는데 카페를 통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휴대폰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. 그분은
저는 백수였습니다. 따로 직업이 없었어요. 매일 놀러만 다녔었거든요. 그 휴대폰 파는 게 직업이었나? 뭐 그게 직업이었죠.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은밀한 거래를 그분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. 저희 회사 필리핀 직원들 중에 혹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. 필리핀이 외국 사람에게는 이 사업자가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바지 사장할 현지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. 지금은 모르겠어요.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.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회사 자체도 법인 회사였는데 CEO는 필리핀 현지 사람이었어요. 그분도 실질적으로 CEO는 아니었고 바지 CEO였는데 필리핀에서 뒷일을 봐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. 우리 회사에 명의를 빌려주고 돈도 받는. 저는 주재원이기도 했고 괜히 뭐 어디에 휘말리고 싶진 않아서 거절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뭐 현지인 바지 사장을 두고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.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. 자기랑 같이 일할 수 있냐고 말이죠. 그때 저한테 보여준 게 어떤 한 통장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약간 혼란에 빠졌었습니다. 정확히 300만 원이 넘는 돈이 10일 간격으로 그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. 그 통장에. 제 급여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큰 금액이라서 제가 호기심 반, 뭐 부러움 반 그런 식으로 그 통장을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분은 거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. 대부분 그냥 놀러만 다녔었습니다. 밤이면 밤마다 클럽에서 룸을 잡고 그렇게 매일 술을 마시고 낮에는 뭐 보스커피, 스타벅스, 커피빈 이런 데서 노트북을 펴놓고 한 두어 시간?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전부였어요. 클럽에서는 저도 술을 몇 번 얻어먹은 기억이 있는데 당시 룸을 잡는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했었어요. 그 룸을 한 달 내내 예약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그분입니다. 그리고 그 클럽에 가면 웨이터들을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한 사람당 100페소씩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에 2,500원 정도였거든요. 팁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. 바 같은 데도 이렇게 다니면서 술이 많이 취하면 막 돈도 뿌리고 뭐 그랬었거든요. 술을 같이 마시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필리핀은 휴대폰 수입이 불법이다 라는 것하고 하지만 본인은 줄이 있어서 대량으로 통관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. 제가 이해가 갔던 게 부패가 굉장히 심한 나라였거든요. 직접 겪은 일이기도 한데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을 해서 경찰한테 그 자리에서 바로 잡히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만 원 정도 500페소를 주면 그냥 보내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. 그리고 그분이 말하길 한국에도 중고폰을 매입해서 필리핀으로 보내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필리핀에도 그 중고폰을 매입해주는 그런 팔러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. 처음 시작은 그분도 필리핀 사람에게 한국 스마트폰을 뭐 한두 대 팔면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 조직적으로 유통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였죠. 저한테 제시했던 거는 제가 그때 당시 받았던 회사 급여의 두 배를 주고 세부에서 자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. 본인은 마닐라랑 뭐 앙헬레스 이쪽으로 뭐 진출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. 저야 당연히 거절을 했었죠. 뭐 고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. 일단 뭐 불법적인 일이었고 회사를 그만둘 만한 비전을 보지도 못했고 말이죠. 그런데 그분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갔었습니다. 카지노에서도 거의 VIP급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다녔었거든요. 예전 신정환이 도박했었던 그 막탄섬에 있는 워터프론트 카지노나 아니면 본섬에 있는 워터프론트 카지노에서 그분 이름을 대고 뭐 쌓여있던 마일리지로 뭐 공짜로 음식을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. 클럽에서도 그분 이름을 대고 킵해놓은 술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술들도 다 공짜로 먹었었죠. 지금은 그분이 연락이 안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들은 소식은 한국에서 아마 교도소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.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소매치기 하는 그런 사건의 연료가 됐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중고 휴대폰을 더 많이 수출하려고 뭐 전문 소매치기 범들을 이렇게 꾸려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당시 필리핀에서 그분의 휴대폰을 대량으로 매입을 해줬던 그 사람도 세부의 콜론이라는 지역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날치게 하는 그런 집단을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참고로 콜론이라는 지역은 약간 우범 지역이에요. 다운타운인데 외국인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는 위험한 지역입니다.
참 재미있죠. 불법적인 일이었지만 뭐 야망을 조금 줄이고 정도를 좀 지켰다면 뭐 계속 승승장구해서 부자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욕심이 화를 불렀던 거죠. 저도 그분 때문에 뭐 여러 루트를 알게 되어서 소소하게 용돈벌이 삼아 개인거래를 좀 했었는데 그때 느낀 게 진짜 제대로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하는 거를 느끼기도 했었어요. 그분이 자기만의 틀을 깬 게 수입과 통관이었는데 보따리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뭐 라인에 라인을 타고 그렇게 세관 직원들을 만나면서 사업이 커지게 된 거예요. 불법적인 일이었지만 뭐 보따리상만 해서는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보지는 못했겠죠. 이건 배울 점은 아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은 중고 휴대폰 가격이 아마 한국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비쌀 거예요. 그런데 아직도 중고 휴대폰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사람이 있어요. 뭐 그런 걸 보면은 수요가 있다라는 거겠죠. 고장난 스마트폰을 짝퉁 부품으로 교체해서 뭐 그렇게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고 휴대폰이지만 케이스 가리를 해서 새 것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수출하는 그런 업자들도 사실 있습니다. 그 머리를 좀 좋은 데 쓰면 더 많이 발전할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. 마지막은 그분들도 감옥행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어쨌든 필리핀에서 근무하면서 뭐 장사,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시간이 된다면 간간히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장사 이야기하는 장사 권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